우리 김희철 씨는 혹시 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예전부터 손예진 씨? 아, 손예진 씨. 순한 스타일 좋아하시죠? 처음으로 데뷔 전에 봤는데 진짜 이쁘다고 생각해요. 선녀인 줄 알았어요. 선녀래, 선녀. 청순하고 예쁘다. 선녀. 천사, 천사. 한 6년 전에 여름향기 촬영할 때 길 가다가 봤는데 깨끗하고 예쁘죠. 진짜 제가 그때 완전 반해서 반했어요. 집에 가서 막 인터넷으로 막 손예진과 함께하는 여름 캠프 막 이런 거 보고 공연하시려고 같이 가시려고 하고 막 헤비하다고 진짜? 진짜 선녀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연습생 때 2003년도 초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특 씨가 한가인 형수님 엄청 팬이었어요.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엄청 팬이었어서 저희 그 청담동 연습실 근처에 그 아마 한가인 누나가 다니던 미장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쪽 샵을 저희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쪽 샵 선생님이 이제 특이한테 어머 야 가인이야 또 너무 예뻐 한가인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특 씨가 어? 나 한가인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 그러니까?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그래서 저를 끌고 막 갔어요. 봤냐 안 봤냐 물어봤더니 특이는 그때 한가인 씨를 먼발치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감동을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택 씨는 한가인 씨를 좋아하고 저는 손예진 씨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 파가 갈렸어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이택이는 한가인 파였고 저는 손예진 파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때? 난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뭐? 너는 내 와이프를 안 좋아했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면은 그렇죠. 어? 약간 그렇죠. 약간? 오히려 다 좋아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차지한 그 시련이 그럼 내 와이프가 한가인데 네가 안 좋아했다고? 난 정훈이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 그래주실 거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네. 아니 재석 씨를 더 좋아하면 이상하죠. 아니야.